산수에 벌초하는 날입니다. 벌초에다가 우리 신랑이 산수 앞에 백합이, 요렇게 토종 백합이 꼽히려고 멍어리멍어리 졌는데 몇 개를 잘랐을까요? 여보, 몇 개 잘랐어요? 두 개를 잘랐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다가 꽂아놓으려고 두 개를 득템했습니다. 여기가 산소. 1년에 몇 번 해요, 여보? 벌써? 세 번요? 지금 한 번 하고, 5월달에 한 번 하고, 벌초를. 그리고 추석 때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1년에 두 번씩 벌초를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벌초하는 날입니다. 성모님도 산소 앞에 모셔놨는데요. 성모님 앞에 꽃도 피었습니다. 예쁜 꽃도 피고요. 페랭이 꽃도 피려고 멍을멍을 했습니다. 백합꽃은 내가 득템했고요. 우리 신랑이 잠시 쉬는 시간 타임입니다. 여보, 저 영상 잘 찍어요. 이제 산소 6기 벌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날씨도 좋고요. 제가 장덕립 바오세미에 있는 소나무들, 여기 해맹이 산소로다가 산이로다가 옮겨온 것들이 엄청도 예쁘게 자랐습니다. 나 영상 잘 찍어요, 여보? 잘 찍는다고 그래주세요. 여기에 장덕립 바오세미에 있는 소나무들 여기로 옮겨와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쁘죠? 하늘도 맑고 칡랑쿨도 많고 철쭉꽃도 5월이면 엄청 예쁘게 피는 거랍니다. 여보, 당신도 찍어줄게요. 살짝 비쳤습니다. 예초기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백합도 벌써 2분이 넘었네요.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 우리는 산소가 6개인데 벌초를 6개, 산소 본봉 6기 벌초를 했는데 보통 1년에 산소 하나에 두 번씩 벌초를 한다. 아니다, 세 번 한다. 지금 한 번 하고 8월 달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그랬다. 오늘이 첫 번째 하는 벌초 작업이다. 여기 본봉에 망초 때 꽃이 엄청 이쁘게 보이죠? 요거 지금 우리 신랑이 벌초를 하면서 싹 깎아주고 있습니다. 벌초 대행 업체에 안 쓰고 우리는 산소 6개를 직접 신랑이 벌초를 한답니다. 우리 신랑 최고! 여기는 진주 할아버지 산소입니다. 이렇게 산소 6개 벌초했는데 다 도토리 나무도 엄청 오래된 도토리 나무도 보이고요. 소나무도 보이고요. 참나무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